대남영화사 신흥아스코프 청춘연세 홍도야 오지마라 흐르는 커피를 뱅뚜께로 막아라 영자의 반스를 누가 찢냐 쌍문총은 두잔다 신성일 박노시 출연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개봉박주 봉봉꾸르거로 출발하겠습니다. 쫓아가는 놈이요. 잊혀져가는 우리의 것 잠시 조금 전에는 제가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연예인보다도 더 훌륭하신 우리 이정표 선배님을 아이고 누나 고마워요. 이마에나 주셨는데 내 신체 부위에서부터 만지고 싶은 데서 만져보지. 괜찮아요. 다른 새끼하고 차원이 틀려. 나는 손재비도 있어. 손재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표 선배님이 나오셔서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우리 대한민국 각설이들이 내 팀이나 누나 고마워 감사하고 근데 나 해가 떨어진 지가 언젠데 선글라스 쓰고 다녀. 이렇게 꼼꼼한데
여기 선글라스고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이면 안마시술소 원장 아니면 도동력 사기꾼들이에요. 아니 웃을라. 근데 나 솔직한 얘기도 한번 얼굴 좀 보려고 그래. 잠깐만요. 그냥 쓰신 게 낫거든요. 예, 예, 이,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잊혀져가는 우리 것, 정말 품바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관람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른 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보세요. 하루 종일 씨발 고요태 순정 걸어놓고 노래 한번 하고 연봉은 여기 남무구만은 막 지랄. 저희는 안 그래요.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여러분이 뭘 팔아라 할 때까지 안 팝니다. 그러나 오늘 버드리가 나오지 못한 관계로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삥을 뜯어서 먹고 삽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때 그 시절에 불렀던 우리 현철 선생님의 노래 하나 더 할까요? 내 마음 별과 같이 가사가 얼마나 이뻐. 이제는 현철 선생님 보시고 싶어도 못 봐. 왜냐면 나이가 먹어가지고 엊그저께 현철이지 지금은 고철이요. 고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철 안 된다면 박수와 함성을 여방물라고 잘하구나. 자, 그래서 우리 정표 선배님 사실은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가장 어렸을 때, 제가 갈팡질팡할 때 밤업소에서 정말 잘나가드시던 분인데 연예인 되셨는데 저희들에게 그 쌀이 싸지 마 순대국 한 그릇 사주면서 전파라 용기를 내라 희망을 잃으라 꿈을 갖고 살아 그 한마디에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이정표 선배님 지금 안 계신다면 화장실에 가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새끼가 시켜갖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도 절묘하고 옛 추억에 불렀던 그 노래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옛날 영화 보였죠? 가설극장이라고 다 구덩이 파놓고 그 잘나빠진 스크린이 나오면 커튼이 흔들리면은 이 동로식 얼굴이 막 커졌대. 아까 그 시절에 불렀던 이 동동구름. 경상도에 가면은 구석구석 다니면서 골목골 아줌마요 구름은 왔습니다. 구름은 사이소. 그 시절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현철 선생님의 내 마음별과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최미연 경례. 박수.
초조한 기분이 이겨버니 몰라 시부라 오직 버드리 팀이라고 만든 꾸러기 꾸러기. 형 이런 거 주시면 어떡해. 사진 촬영이요. 저는 돼요. 알았어요. 아 맞아. 형 일단은 내가 여자를 표현하면 한번 줄게. 한 사람 멋지게 생겼다. 충전 마마 하려고 하는데. 작은 거 어때요? 안 준 새끼들도 많은데. 누나 이거 한번 만져보고 가 어디. 정표형은 저도 아니야 이거. 감사하고 가서 창자야 여가지 마라. 19배 기철없이 따뜻하게 얻어먹는다. 네, 얼마나 주기 싫었으면 세상에 세종대왕 대급방 다 벗겨졌네.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부러워? 부러우면 공부 열심히 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아저씨랑 따라와. 그럼 이거 훌륭한 사람 만들어줄게. 이 직업이 이렇게 보여도 거지 같아도 우리나라 3, 4, 5대 직업이더라. 봐봐. 엿장사가 뭐야?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엿장사. 맞지? 그럼 내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쳐줘. 박수. 지금 박수 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사람들이야. 그러라고. 근데 우리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사람이 누구냐면 공인중개사. 오신 분들 혹시 부동산 하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오. 예, 날이 생각의 외로 덥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걸 잡으면은 그날 한 시간 동안 하는데 우리 광파리에 오늘 화이어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까꿍이하고 무대 위에서 홀딱 쇼가 준비됩니다.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은 옷을 다 벗어. 그럼 음악이 쫙 올라.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공연을 한번 또 관람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조금 숨을 한번 쉴 가능해. 자,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신 분들한테 제가 노래는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조금만 내려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장구를 또 신명나게 우리 여기 여러분들 다 보시면은 그 각설이 하신 분들이 다 같이 노래를 틀어놓고 장구 치고 붙이죠. 누가 잘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 프로젝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처럼 1년 만에 공지에 왔으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리는 잘 안 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운 사람 요거를 가지고 장구를 먼저 한번 쳐드리고 여러분이 박수가 나오면은 정통 가락이라고 북을 갖다 놓고 이제 여러분 앞에 또 멋진 공연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가 숨을 좀 돌리는 마음으로 창가를 한번 하랍니다. 옛날 노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날이 우슬하고 비가 오고 추석 명절이 때가 되면은 동네 어귀에 그 잊혀져가는 몇 안 되는 평상을 벽에다 붙여놓고 동네에서 전구땀 하나 해놓고 동네 선배가 기타를 치면 그걸로 콩쿨 대회를 하면서 1등 하면 부삽 주고 2등 하면은 호미 짜주고 3등 하면 양을내 늦었던 그때 그 시절에 보는데 청춘 고백 뱃노래 두 곡만 하고 장구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차리는 구름이 틈의 전판입니다. 청춘 고백. 위에 찍어 위에 우리 같이 한번 날
이번에는 저 부여로 우리 한번 머리를 줘서 뱃노래 이어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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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사람이 살면 역병을 살다 날파라 이래 춤추기야 속도 아니다 어디였지요 어디였지요 어디여 자네 놀이가 잤다 슬방타는 밤에 개구리 울었어 장갑보다 넌 소감이 안다구나 어디여 어디여지여 해변놀이 가자다 여기 오신 사장님 사모님 고맙고 감사 살다 보면은 힘든 날이 있지만 웃으면서 삽시다 어디여지여 어디여지여 어디여 해변놀이 가자다 아버지 그러면 장구 치기 전에 이 아이만 여러분들이 대중과외를 좋아하고 얼마 안 있으면 또 명절이 다가오는데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천하에 없이 고향을 앞에 두고도 못 갑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신앙인도 계실 것이고 이번에도 고향 못 가신 분들 위해서 고향 메들리 우리 나훈아가 싶어도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를 두 곡과 그 다음에 여기 오신 우리 어머님들의 그 모정어린 노래로 모정의 서울까지 일주일씩만 딱 세 곡만 하고 장구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 아 예예 아니 그 노래하는 데는 노래방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용수를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 위에 가만 해요. 저 새끼들은 저 새끼들은 해 만원인가 2만원 주면 받던가 우리는 10만원 주도 안 해. 왜? 여러분들은 거지를 구경하러 왔지 노래하는 사람 구경하러 왔지 맞죠? 내 말이 맞지? 박수 하나 더 나훈아 노래 갑니다. 으스 나훈아가 나오면
술을 드셔도 아들이 사랑하는 자식이 여기서 공연한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세요.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이런 분이 안 계셨는데 올해만 그러네요. 선생님 조금만 들어가세요. 예예 예. 그래요. 배우신 분들이 조금 들어가셔야지. 조금 이 지금 촬영 때문에 나요. 네, 조금만 참아주시오. 예, 예, 왜냐하면은 예, 예. 지금 이게 국내로 가는 게 아니라 LA로 가요. 왜냐하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지. 술 잡수시고 무조건 또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각설이를 하고 있지만 지금 문화가 이제 바뀌는 문화예요. 그죠? 예. 예. 나 맞춰먹고 있잖아. 네. 조금만 이해 들어가세요. 이해하시고. 네. 예. 예. 저희들 공연 좀 하게. 그래요. 미운 사랑 하나 찍어주세요. 여러분은 참가를 했으니까 장구를 비가 와서 가죽 소리가 안 나더라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합시다. 왜냐면 술을 잡수시다 보면은 쌓였던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래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한 잔도 못 아요. 유튜브 보시면 이상하게 내가 술 잘 먹어서 술만 자꾸 선물 들어오는데 어지간하면 그런 거 주지 말고 현금으로 주시오. 그래야 나도 우리 아버지가 강경화로 돌아가셨어요. 매일 술 드셨어요. 술 안 잡수시면 좋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그러세요. 네, 자 그러면 현대 전략고 신나게 여러분이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시고 나는 장구를 치고 한번 가봅시다. 네. 예예. 예. 술을 조금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다칩니다. 어허. 그래 조심하셔야 돼. 술 잡수시면. 네.
아니, 정표 형 할 게 나와서 그러지, 왜 나 할 때 이런지 모르겠네. 자, 사랑 중에 떠나는 사랑이 가장 가슴이 아프답니다. 여러분은 마음 멋지게 불러주시고 나는 창구를 치겠습니다. 미운 사랑 가야겠습니다. 저는 적당히 치니까 아, 형 그만 줘. 여자친구 만나서 써. 아, 진짜 저런 분은 진짜 안 봐도 알아. 가정이 다 잘 됐을 거야. 자녀분들 다 판검사하지. 아, 저런 분들은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뭐 확신이 높은 거 벌써 그 옆에 사모님이시죠. 어딘지 모르게 엘레가운스 아니야? 저번에 봤던 그 여자 맞는데. 아, 예. 네, 죄송합니다. 하나 더 맞아 죽을 뻔했네. 형 미안해.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다. 여자가 저렇게 바꿔야 돼. 에? 깜깜한데 저 비 오는데 시부랑 시커먼 양복을 입고 나왔을 때는 뭔가 불안한 거야. 조심해야 돼. 하나 더 할까요? 네. 나 숨 한 번만 쉬고 합시다. 괜찮죠? 괜찮죠? 저는 이런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 친구가 오정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에, 이 친구 노래가 나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정이나 주지 말지.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버드리가 불렀던 노래, 최고 잘나가는 노래, 내 사랑 왼수, 그 두 곡만 하고 장구와 북을 연결해서 이번에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준비됐으면 정이나 주지 말죠. 박수입니다.
정말 못 살겠어. 너무 땀이 많이 나니까 원래 제가 끝나면 버드님이 나옵니다. 아시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과 내일만 참아주시오. 대신에 지금부터 제가 공연하는데 버드리는 언제 나와요? 한 번만 묻고든 쫓아가서 입을 다 찢어볼 거냐? 솔직한 얘기로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 각설이 100년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하나 더! 여러분 좀 내려주세요. 전국에 각설이 하신 분들이 창고 조금 치고 부가 한번 치면은 여파합니다. 저희 꾸러기 팀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족하고 오케이 할 때까지 SK 정신 이 정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하는 겁니다. 뭐 팔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잔잔한 음악으로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조금 전에는 연세 드신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저하고 나이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 40대 초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라이브로 한 곡을 먼저 올리고 한번 신나게 출발하겠습니다. 괜찮죠? 이번에는 사랑의 기도란 노래로 기타를 치면서 한번 조언을 가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저희들은 어떤 팀이든지 가서 구경하세요 합니다.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안 해요 저희들. 네. 여기 저희들은 혹시라도 팔면 지금 구경하시다가 요 옆에 가면 또 옆하라 그 거기 가서 구경하고 거기서 뭐 팔면은 저 창수형으로 가버려. 그럼 거기서 또 뭐 팔면은 그 옆으로 윤정이네 자 끝에 누나가 있어. 그럼 거기서 팔다 보면 한 바퀴 도는데 6시간 40분 걸려. 그럼 돈 10원짜리 안 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공연을 위주로 합니다. 예,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또 약 드신 분들도 저희들하고 사대는 안 났지만 오직 속이 상했으면 저렇게 술 다스고 했을까 저희는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천상에 계신요 잔잔한 음악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가든지 라이브 카페 가면 7,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라이브를 듣지만 옆 3,000원짜리 지금까지도 안 먹고 듣고 계신 분들을 영리하신 분들입니다. 그걸 3일, 앞으로 20일 남았거든요. 10일 내내 냉장고 넣었다가 출근할 때 갖고 오시고 그러면은 절대 나는 괜찮은데 버드리가 여단 묵은다고 뭐라고 안 해. 그 토요일 날 오후 12시에 옵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버드리는 앙앙 하면 못 팔거든. 안 팔면 난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차원이 틀려. 도와주셔서. 차리어 여러분 저희들 도와주세요. 버들이 안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이에 우리
좋으세요? 한번 달릴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 바보야. 7080으로 한번 달릴게요. 박수 준비됐죠? 힘나게 세 번만 합시다. 출발! 그 사람 바보! 한글자막 by 한효정.
유상록씨 노래를 좋아합니다. 목이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래와 아름다운 감상 쉬지 말고 가겠습니다. 저희들은 가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문으로 연주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광대들입니다. 그저 여러분만 즐거우신다면 저희들은 행복합니다. 저희 팀이 무슨 팀이요? 구름이 무슨 팀? 누가 퍼드리라고 해서 확 찢을까요? 저희 팀은 버들이가 없을 때만 꾸러기 팀입니다. 버들이 있을 때는 버들이 팀이라고 해요. 가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항상 출발하겠습니다. 으쌰! 박수 합니다! 아름다운 공주! 아, 미안해요. 음악에 미친 눈은 돈도 몰라. 고마워요. 감사해요. 배워 다른 분들이 감사해요. 그것만 주시면 돼요. 예. 제가 땀이 막 많이 나가지고 찝찝할 거예요. 네네. 향수도 좋은 거 쓰시네요. 샤넬. 마이웨이 같은 소리 하거든요. 힙도 하나 만든 사람들이 이것저것 시켜요. 마이웨이 프레고신에 들어가 불렀던 노래. 엘로나. 예. 그거? 그 음악 수준을 높아가지고. 어머나. 어머나. 고마워요. 야, 학생들도 이렇게 팁을 주네. 자, 그만 줘. 신랑이 성질을 내잖아. 이 새끼야. 눈 찢어져갖고 취업실 이렇게. 안 가져가, 씨. 가정 안 가져간다,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는 집문서까지 나오겠다. 그치? 아우, 세상에. 아가, 고맙다. 너는 조기교육을 훌륭하게 배웠구나.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니? 그렇게 좀. 이런 거 보면서 뭐 뒤에 사람들은 느낌이 안 오요. 정말 애들. 자, 거두절미하고 달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남산. 약주 드신 분들 또 화이팅 하시고. 저희 꾸러기 팀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명절까지 집구석 안 가고 여자리에서 있을 겁니다. 내일부터 오실 때는 아예 돈이 없는 분은 집문서나 땅문서를 가지고 와서 써보게. 자, 박수 치면서 멋진 우리 공주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쪽에도 화이팅 한 번씩 화이팅! 화이팅! 오!
나 여자나 팔면 안 될까? 팔아도 돼요? 저희들은 물어보고 합니다. 깜빡이 안 됐어. 나의 그녀는 아둘 수 사람일 거라고 이 사람뿐이야 그렇게 믿었어요 바람 없는 나의 세상에서 가장 합격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속 되신 분들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봉아! 나도 그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나도 그런